자, 우정 합동 법률사무소로 차기환 변호사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주신 재판 제가 왜 왔는지는 아시죠? 예. 네. 예. 자, 이른바 박주신 재판 어제 이제 아주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 어젠가요? 오늘이 5일인가 3일인가 이틀 됐나? 아, 이틀. 네. 예. 자, 쟁점은 뭡니까? 쟁점이야 뭐 자생병원 MRI 피사체. 네. 세브란스 MRI 피사체가 실제 박주신이냐 아니냐. 네. 아, 그게 쟁점인 거죠. 지금 실제 박주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거의 입증이 됐습니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납득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고소 고발을 했던 것들이 무혐의가 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6월 3일 날 재판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 뉴데일리 기사도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찰 측 이제 그날 입증 방법은 뭐였냐면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박주신 군이 MRI를 찍는 장면을 서울시 관계자가 나와서 카메라로 쭉 찍었어요. 네. 그 동영상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쭉 틀면서 검사가 아주 봐라 저렇게 MRI 통 안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저게 혹시 박주신 MRI 사진이 아닐 수 있냐 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길래 제가 재밌는 동영상 하나 이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네. 어떤 동영상입니까? 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걸스데이인가 하는 네. 그룹의 뭐 소신인가 하는 가수가 네. 있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수가 SBS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마술이 어떤 게 나왔냐면 두 동강 나는 마술. 네. 그래서 저도 이 그 쇠로 된 이 관에 네. 이 미녀가 들어가서 두 동강 내는 거는 어떤 속임수를 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예. 예. 사실 두 명이 들어가서 한쪽에는 오글해 가지고 발만 나오고 그렇죠. 체조 선수처럼 몸을 이렇게 접어서 예. 접어서. 네. 근데 그날은 방송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판때기 위에 소진이라는 가수분이 이렇게 눕고 투명한 유리관을 씌웠습니다. 네. 두 개로 된 투명한 유리관을 씌운 다음에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도 족쇄를 채웠죠. 그러니까 그 투명하니까 다 보여요. 네. 그 상태에서 칼로를 두 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쫙 분리시켰거든요. 그거는 어떤 트릭일까요? 글쎄 모르죠. 제가 그걸 네. 보여드린 다음에 제 반장한테 법정에서 이제 그걸 보였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뭐 법적용이 30년이 다 되지만 법정에서 그런 이제 마술 쇼를 갖다가 네, 이걸 증거자료로 네. 제출한 거는 취지 그렇죠. 네,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례적인 건데 이제 보여준 취지가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몸이 두동강이 완전히 났습니다. 네. 그리고 속임수를 찾기 참 힘든 현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저거는 가짜라는 걸 압니다. 네. 왜냐하면 소진이 가서 죽지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황전구로 피도 흘리지 않았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네.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쇼라는 걸 압니다. 두동강은 났지만. 네. 마찬가지로 그 MRI를 찍는 사진이 찍는 박주신이 이렇게 MRI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피사체 그 MRI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걸 우리는 피고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사체하고 동일한 MRI 그 피사체인 자생병원 그 피사체는 X-ray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예. 서울시 직원들이 와서 그 박주신 씨가 MRI 그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거를 쭉 녹화를 한 게 한 40분짜리가 되는데, 예. 근데 그게 말하자면 편집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우선 두 가지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우선 우리가 왜 그 영상을 들면서 법정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제 세브란스 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그게 피사체가 박주신이라고 안 걸 부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MRI 피사체하고 자생병원 MRI 피사체는 동일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박주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자생병원에 가서 X-ray를 찍은 게 있어요. 네. 그 X-ray하고 실제 박주신이 찍은 공군 입영 씨 찍은 엑스레이와 또 박주신 군이 2014년 7월 31일 영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을 다시 방문해서 찍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게 확실하죠. 네. 그래서 자생병원 엑스레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석회가 있냐 없냐가 다릅니다. 네. 대리신경자의 엑스레이 우측 늑골에는 제일 먼 늑골에는 석회가 있고 박주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척추 뒤를 만져보면 이렇게 뼈가 생선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극상돌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하던데 극상돌기가 대리신검자는 정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주신 군의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휘었습니다. 이게 각도를 달리 촬영해가지고 휘어져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원래 휘었습니다. 네. 만약에 각도를 달리 했기 때문에 휘었다 그러면 나머지 극상돌기들도 다 휘어져 보여야 정상이죠. 네. 나머지는 똑바로 되고 하나만 딱 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극상돌기만 휜 거죠. 그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이네요. 특징이죠. 개인은. 엑스, 네. 엑스, 그러니까 그래서 판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MRI 촬영하는 걸 지금 동영상을 봤지만 저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네. 했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기서 이제 하나 새로운 걸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 검찰 측의 주장은 2월 22일 날 비교하기 위해서 세보단스에 찍은 MRI 영상 하나 하고 네. 2011년 12월 9일 날 찍어서 자생병원에서 찍어서 CD에 담아와서 그날 비교하기 위해서 그날 세브란스 팩스 서버에다 영상 디지털 영상 네. 서버에다 넣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 영상이 들어온 날이 2012년 2월 22일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몇 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그 영상 자생병원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 영상이 세브란스 팩스 서버에 들어간 것이 2012년 2월 22일이 아니라 2011년 8월 25일이다. 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미리 준비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게 뭔가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법정에서 간단히 설명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치과 의사인 피고인 김원장님께서 처음에 그 화면을 보고 이그젠 UID라고 한 게 뭐냐. 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맡은 다음에 이제 뭐 MRI 영상에 관한 어떤 그 공부를 좀 했는데 그 MRI 영상에는 디지털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 그 정보가 좀 들어갑니다. 언제 네. 찍고 언제 촬영 예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 네. 그걸 다이콤이라고 합니다. 다이콤. 네. 디지털 이미징 앤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인 메디신 해서 그리고 디지털 영상 정보라고 하는데 그거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영어 그 용어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그젠 UID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거는 그 팩스 서버를 만든 G 회사의 특유한 그 회사만이 쓰는 특유한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하나가 외부 영상이 거기 들어간 날 네.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었어요. 네. 환자를 한 명 보내가지고 그 영상을 세브란스에 들고 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가서 넣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한 자생병원 찍은 날짜와 서버에 넣는 날짜 한 3일 차이를 뒀죠. 네. 그랬더니 서버에 들어간 날짜가 그 이그젠 UID 날짜 부분에 찍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결과가 나와서 한 번으로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서 몇 번 더 해봤습니다. 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 영상은 거기에 들어간 날이 거기 이그젠 UID 그 날짜에 뜨는 겁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조사에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에 터트릴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네. 확보를 해야 되고 재판부에도 우리 실험이 이래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부족하니 지휘사에다가 조회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 처방이 그 서버에 들어간 날 네. 의사의 오더가 들어간 날 그러니까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 촬영을 했다면 어떻게 촬영하라는 오더가 들어간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외부 영상이 서버 관련 오더라고 하는 건 거기 너라고 하는 오더 위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이제 일치한다 결론을 내리고 어제 법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판사님한테 검사는 2월 22일 날 자생병원 MRI가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인 이론과 실험과 제조사의 회신은 2011년 8월 25일 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의문점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린 저 영상 가지고는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판사님 이제 그걸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재판장 이제 후반부에 검찰한테 박주신 씨 언제 데리고 올 거냐, 네. 소재 파견했냐 연락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필요한 거죠. 법적 조치를 받겠다라는 네. 얘기를 재판장에 증인 소환장을 보내겠다는 네. 거죠.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면 무슨 증인 소환장을 보낼 거고. 그런데 이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려면 외국에 만약에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기간이 많이 네.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안 어울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과태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구인장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석만 그러니까 뭐 판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묻기로는 뭐 뭘 찍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MRI 한번 찍고 치아, 파노라마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 치아. 네, 이렇게 쭉 돌려서 찍으면은 그렇죠. 전체 네. 이빨머리 다 나오는 네. 거. 그거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이제 흉추하고 요추 엑스레이를 하나 네. 한번 찍으면 됩니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뭐 세 개 다 안 찍어도 된다. 하나만 찍으면 된다. 하나만 찍어도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특히 요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리신검자 요추 엑스레이만 있고 실제 박주신군의 요추 엑스레이가 없어요. 네. 근데 대리신검자 요추 엑스레이 보면은 아주 드문 형태의 골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이렇게 부러지다는 네. 걸 얘기하는 그런 걸 예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리신검자 요추 엑스레이는 견열 골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뼈가, 뭡니까? 뼈가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직 청소년 시기에 뼈가 이 약할 때는 네. 약할 때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인대가 뼈를 잡아 당김으로써 뼈가 종이처럼 찢어지는 네.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발생하는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하, 고등학교 때 발생을 하고 이제 뭐 고2, 고3 특히 이제 어른이 될수록 뼈가 단단해지니까 부러지면 부러지지 찢어지는 형태는 안 되는데 그 대리신검자는 견열골절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이제 박주신군이 오면 그냥 요추 엑스레이 한번 딱 찍어보면 동일한 형태의 견열골절이 있냐 없냐. 그것만 봐도 뭐 금방 알 수 100% 드러나는 거네요.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정황상 뭐 견열골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대리신검자 X 그 XC의 엑스레이라든가 MRI를 본 그 우리나라 대다수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과도한 노동이나 과도한 운동을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현대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네.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방학 동안에 그렇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유도나 씨름이라든가 어떤 투기 종목을 집중적으로 뭐 연구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주 하여튼 무슨 운동을 좀 네. 과격한 운동을 하든지 네. 노동생활을 하든지 뭐 그러면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하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대고등학교 사실 저 생활기록부로 조회해서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주신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석이 한 번인가 있고 나머지는 아주 육체적인 어떤 강도 높은 활동을 요구하는 국토대장전인가 뭐 네. 이런 것도 무난하게 다 하고 극기 훈련도 하고 해서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인가 가서 뭐 자기가 그 골반에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기부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그만이 사실은 이제 견열골절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기부스를 잘 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거는 그냥 활동을 자제시키면서 목발 짚고 다니면서 네. 활동을 최소화하면 한 6주 정도 지나면 낫는다는 건데 그렇게 기부스할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 거의 뭐 한 달 동안 거의 움직이기 힘들 거고 네. 공부 뭐 장기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선 이제 거짓말인 걸 생각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말감에 관해서도 아말감은 요새 거의 안 쓰는 치과 그렇죠. 그 보정 재료. 네, 그거는 제가 네. 어릴 때 쓰던 70년대 쓰던 치과 방법인데. 그래도 제가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제일 처음에 맡을 때 이제 우리 양승호 박사님하고 김우현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맡아달라고 했는데 사건은 제가 2012년 2월 22일 날 그 일어났던 일인데 그날이 네. 제 생일이에요. 2월 22일. 네. 제가 네. 이 트리플인데. 그래서. 아, 저는 2월 2일이니까 이 더블이니까. 네. 아, 카드 치면 제가 네. 이겼네. 그래서 공교롭게 그 제 생일날 일이 있어서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길, 뭐 강영수 의원이 근데 사퇴하고 하길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의사분이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면 그냥 못 맞는다.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의학자로서 의사나 교수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한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어떤 네.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제 아말감 14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면서 아 조금은 납득하기 좀 힘들다.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거를 재판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치과 의사가 지금 피고인인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검사는 진료 차트를 볼 줄을 모르죠. 네. 뭐 특히 의사분들 영어를 뭐 전문 용어가 많고 전문 용어라도 이렇게 좀 철자를 바르게 써주면 우리가 네. 사전에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네.
의사분들은 이렇게 흘려서 필이죠. 네, 흘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A인지 뭐, 네. 뭐 스펠링도 구별이 안 되는데 네. 검사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피고인은 같은 치과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진료사태에 한 두 가지만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방송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차트에 의하면은 아래 왼쪽 어금니 하나를 2005년 7월달에 와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네. 신경 치료라고 하는 걸 했어요. 네.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어금니 범낭질인가 뭐 상아질인가 그게 하여튼 위에 썩어 이게 네. 부식이 되고 많이 내렸다는 네. 거죠. 그 신경 치료를 하면은 이제 이빨이 잘 그 표면에 그대로 잘 썼기 때문에 위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걸 씌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금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네. 씌워야 돼요. 2005년에 와가지고 신경 치료를 했는데 그걸 크라운 안 씌웠어요. 아, 방치를 해놨습니까? 네, 진료 차트에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납득이 안 되죠? 네. 2005년 8월달에 다시 왔어요. 네. 뭐 그 사이도 쭉 여러 번 왔다고 돼 있지만 네. 2005년 8월달에 이번에는 반대쪽 어금니를 하나 뽑아버립니다. 발치를 하는 네, 거군요? 네, 발치를 했습니다. 자, 이빨을 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놔야죠. 네. 3년 4개월을 안 해놓습니다. 아, 임플란트도 안 하고 네. 전혀 조치를 안 하고 네. 그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한 이빨 네. 그것도 크라운 계속 안 씌워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치료를 중간에 그냥 중단해버린 거죠. 중단해버린 거죠. 개복 수술하고 배열어놓고 열어놓고 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4개월 지나 3년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이제 아까 발치한 부분에 이빨을 해놓습니다. 네. 해놓는데 이빨을 해놓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네, 많이 하고 하죠. 많이 하고 그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빨이 하나 빠지면 양쪽 이빨 배를 약간 깎아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서 브릿지라고 브릿지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싹 가운데에는 이제 가짜 이빨하고 네. 양쪽에는 진짜 이빨을 덮어 씌웁니다. 네. 그게 네. 일반적인 브릿지 형태고 네, 블록 끼우는 듯이 네, 블록 끼우는 네. 듯이 아이들 그 뭐죠 로고 네. 하듯이 레고 하듯이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양쪽을 해놓으면 이게 어금니 이빨로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씹을 때에도 힘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한쪽 이빨이라는 무리한 힘이 네. 안 가서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4개월 지나고 나서 그 치과 의사가 해놓았다고 하는 이빨 방식이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어금니가 빠졌다고 칩시다. 네. 양쪽에 끼워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맨 뒤니까요. 맨 뒤니까. 네. 그럴 때는 앞니빨 두 개 정도를 앞니빨 하나가 한 두 개 정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네. 거기다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일 가위 쪽이 아닌 어금니를 뺐는데 그런 방식의 변종을 약간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네. 캔틸레버 브릿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45번 이빨 아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치과에서 45번 네. 이빨 이러면 어느 이빨인지 잘 모르시는데 네. 치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이빨이 있으면 이 번호가 있죠. 번호를 네. 다 매깁니다. 네. 네. 오른쪽 여기부터 아마 가운데가 네. 11, 12, 13, 14, 네. 18번까지 가고 요 위, 왼쪽이 21, 22, 23 이렇게 네. 갑니다. 요 밑쪽을 31, 32, 34 이렇게 38까지 네. 여기 41, 42, 45, 48까지 갑니다. 45번 이빨을 뺐거든요. 그래서 45번 이빨은 이제 이 위치를 하고 네. 46번 이빨은 이렇게 깎아서 거기를 이제 크라운인가는 걸로 씌우고 앞에 44번은 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스트로 이렇게 팔걸이 이제 네. REST인가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빨과 그 레스트 사이를 이걸 떼우지도 않습니다. 약간 떠 있는 거죠. 네. 그 상태로 음식물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음식물 끼고 썼겠죠. 그렇죠. 거기 뭐 치태도 많이 끼고, 많이 끼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의 브릿지를 했습니다. 그게 싸기 때문에 한 건가요? 아무래도 싸겠죠. 예. 그런데 네. 그거 하신 분이 아주 서울대도 나오시고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런 브릿지가 뭐 교과서에 나와 있고 아 그게 더 뭐 좋은 방법이고 그 좁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쓸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제가 이 사건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여러분들도 치과 홈페이지를 한번 다 뒤져보시면 캔틸레버 브릿지 했다가 힘이 이제 그 캔틸레버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힘이 골고루 가지 않고 한쪽은 힘을 주면 한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잇몸을 상하게 하고 잘 썩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치과 홈페이지들 특히 이제 보천 이거 전공한 홈페이지를 보면 캔틸레버 브릿지 했다가 찾아와서 그 헬프를 다 빼버리고 새로 네. 임플란트를 다 한 네. 자료 화면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런 형태를 했다는 거예요. 참 저것도 믿기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암혈감으로 치아를 뭐 20개 14개 네. 치료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피고인들 14개를 주장하고 그 치과 의사분은 16개를 해줬다고 네. 주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암혈감이라고 하는 입을 벌리면은 나중에 변색되고 보기 싫게 되기 네. 때문에 요새는 거의 안 하는 안 하죠. 레진 가서 좀 더 고급 재료를 네. 많이 씁니다.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빨 빼고 3년 4개월 동안 자 지난 후에 이제 이 이빨 해냈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아까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죠. 아까 신경치료한 부분 쉬웠을까요? 네. 아 여전히 안 쉬웠습니다. 야 이것도 미스터리네요. 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치료를 한 날부터 8년인가 9년 네. 지나서 보니 당연히 다 썩었죠. 당연히 예. 싹 썩었죠. 어 썩었네. 그리고 그 이빨을 뺐습니다. 아 치뿌리까지 썩어서 치근까지 썩어서 다 썩. 어 그 썩었네. 빼고 예. 그때서야 이제 임플란트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치과 의사분이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경기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네. 참여연대 활동 같이 하시고 네.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치료하는 게 이해가 저는 제가 아는 제가 만약에 치과 의사고 1년 선배든지 네. 후배든지 잘 아는 사람 자녀가 오면 저는 그렇게 치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방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당연히 방치 안 하죠. 일단 외상으로라도 해주고 나중에 갚어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뭐 네. 이렇게 뭐 급하면 내가 해줄게 하고 네. 아니면 심지어 무료라도 내가 잘 아는 분 자제고 네. 하면 무료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거를 신경치료 해놓고 9년 동안 8-9년 동안 그냥 방치를 해서 아니 그리고 네. 그때 신경치료하고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9년에 오면은 한 대 타고 있어. 그만 뭐 했어? 이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자기가 코로나 온시였으니까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중간에 계속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치료하는가요? 왔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기록 자체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 중에서 치과 네. 치과 의사인 피고인은 세상에 이거를 자기가 치료했다고 하는 걸 나보고 믿으란 얘기냐. 네. 그런 치료를 했다고는 그 피고인 중에 이제 치과 의사 분은 하는 말씀이 네. 자기의 이 의사 경험과 상식과 모든 걸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 치료를 진짜 박준희 씨가 했다고는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그런 것이다. 물론 이제 그분이 제기하는 의문은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다 공개하시면 이제 안 되는, 네, 건데 안 되는 거고요. 딱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자, 아까 그 MRI 얘기로 다시 가보면 제일 쟁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찍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 우선 피사체는 몇몇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다른 사람이다. 네. 예. 그러니까 박주신 측에서는 이게 둘 다 박주신 거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 거다. 다른 사람 거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X-ray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X-ray가 다른 다르다.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 날짜가 다른 아까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면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2011년 12월 9일 날 찍어서 그 공개 검진을 하는 날, 공개 신검을 하는 날 비교하기 위해서 세반스 팩스에 넣었으니까 팩스에 들어간 날이 2012년 2월 21일이어야 되는데 네.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바는 2011년 8월 25일 날 서버에 네. 들어갔다고 돼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추정을 해본다면 그렇게 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찍은 거는 왜 찍은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고, 이건 사실인지 네. 아닌지는 뭐 저희가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대리신검자의 그 상태가 뭐 보충력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네. 한번 볼 필요는 있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제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네. 한번 만약에 대리신검을 했다, 우리는 대리신검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 피고인들은 지금 대리신검했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런 어떤 논리의 연장선상에 본다면 과연 이 사람의 상태가 보충력을 받을 만한 것인지 네. 뭐 그런 거 한번 볼 필요는 있었겠죠. 네. 그 지금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박주신 씨가 이른바 공개신검을 받던 날 박주신 씨와 또 지금 말한 그 대리신검 미스터 X도 같이 온 것처럼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이 들어온 건 맞아요. 네. 왜 그게 두 명이 들어온 건 맞냐면 채널A의 한 영상에 한 명이 들어온 게 찍혔습니다. 그죠?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세브란스의 뭐 교수님이 영상 판독을 위해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네. 어디 가십니까? 아, 나는 교수인데 영상 판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 가십시오. 그래서 MRI실 뒤를 이렇게 돌아가다가 보니까 후문 쪽에서 비상 출입구 쪽에서 청년과 일행이 온 걸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청년의 옷차림이나 모습은 채널A하고 달랐다. 네. 그리고 MRI실 후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 한 명, 후문으로 들어간 사람 한 명, 청년이 비슷한 같은 시각대에 두 명이 들어간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실제 박주신인지, 어느 사람이 대리신검자의 유혹을 받는 자인지,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르지만 두 사람이 와서 찍은 건 확실하다. 그리고 두 사람 우리는 확신하죠. 근데 네. 그 세브란스의 기록에는 그 시간대에 찍은 사람이 그 청년이 아니라 네. 할머니라고 돼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아, 그것도 또 뭔가 좀 그것도 저희가 이상하네요. 좀 그리고 그날 그 세브란스 그 MRI실 촬영 기록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뭐 촬영하는 보통은 이제 촬영 예약을 하면 그 방에서 찍는데 찍으면 보통 그 방에 놔두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72호실에서 예를 들면 72호실에서 촬영을 예약을 했다가 73호실로 변경해서 찍고 찍으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72호실에서 네. 73호실에서 촬영하는 걸로. 네. 촬영하면 거기다 놔두죠. 굳이 그 영상을 다시 72호실로 보내요. 그거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게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날. 그러니까 그게 뭐 하여튼 그런 데다가 할머니가 또 와서 찍었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실제 이제 그날 그 할머니가 그 시각대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전후 사정을 이제 쭉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이제 그 어떤 분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에 그 할머니가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암 환자신데 네. 그 암센터에 와서 이제 약을 받아가거든요. 그 거리 같은 걸 동선이라든지 거리 같은 걸 보면은 할머니가 그걸 찍고 그 거리를 걸어서 가서 좀 이렇게 검진을 또 받은 다음에 약을 받아 가기에는 무리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원래 오전에 그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오전에 찍은 것이 아니냐. 네. 찍고 점심 먹고 약 타가지고 간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또 추론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례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네. 채널A가 박주신인지 후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박주신인지 우리는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단정할 수도 없고. 자, 법정에서 이른바 나영희 사건으로 유명한 그 교수님이 예. 방청객으로 왔다가 오셨죠.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우선 그날 이제 지금 박주신 측 주장은 검찰 측 주장은 10시경에 촬영하게 저 세브란스에서 검진할 수 있겠냐는 문의가 와서 부랴부랴 이제 이 촬영실 구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홍보팀장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권한으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듯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와 계신 한섭주 교수님께서 방청을 우연히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니라는 재수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대시를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시스템상 일반 행정직에 불과한 홍보팀장이 MRI실 예약을 변경을 한다든지 급하게 독재적으로 할 수는 없다. 네, 네. 급하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네. 예를 드셨습니다. 한 교수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이시죠. 네. 연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모친께서 어느 날 10시경에 쓰러지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모친이 쓰러졌으니까 병원에 옮기고 MRI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시경에 찍고 싶어서 교수님이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이 친척도 아니고 자기 모친이 쓰러진 거를 그날 입원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MRI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이게 촬영 일정이 밀리고 네. 어려운 일인데 그걸 홍보팀 홍보팀장이 그거를 네. 마치 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증언을 썼던 분하고도 좀 증언이 좀 상충돼요. 지금 이분은 그 응급 환자를 위해서 시간을 그때 비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나온 분은 그 2시가 원래 차 있어서 그걸 옮기기 위해서 자기가 일정을 막 조절을 네. 하고 전화도 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박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1년에 이른바 공개신검을 통해서까지 조작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일.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믿기 어려워하고 네. 저도 연관된 분들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 저도 지금 짐작이 안 가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법 적용력이 이제 30년 채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의 어떤 우리가 손을 썼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지는 사건 제 평생 이게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한 치과 의사의 진료 기록부가 나왔고 뭐 보험급여 청구가 나왔는데 뭐 이미 보도된 저 이렇게 메이저 언론에는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는지 모르지만 보도는 네. 안 하지만 저희가 고소도 했습니다. 보험증 번호가 잘못됐고 그 오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네. 오류가 있고 그게 하나 있죠. 근데 그 오류에 관해서 심평원에서 보험급여 비용 명세서 같은 걸 보면은 심평원 역시 그 증거의 오류가 심각합니다. 네. 그 누군가 DW에 그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명지병원에서 제출한 MRI 영상이 있습니다. 그 MRI 영상도 다이콤에 아까 말씀한 그 다이콤 정보가 엉터리입니다. 네. 그게 왜 엉터리냐면 아 그것도 엉터리죠. 그래서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생병원 MRI 그것도 일반인들한테는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명백한 데이터의 오류가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병무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우리 강용석 의원이 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네. 강용석 의원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 현역에서 보충력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때 그때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심사를 네. 거쳐야 되는데 박주신은 그러지 않고 징병관이 단독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네. 규정위반이다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이 그때 징병검사 규정에 비추어서 문제없다. 아 이거 뭐 적법한 거다. 규정위반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또 민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병무청에 공문을 입수를 했죠. 네. 2011년 2월 14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네. 사회지도층 자녀는 반드시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개인이 해줄 수 없고. 예, 네. 징병관이 단독 못하고 무조건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거로. 예외 규정도 없고. 없어요. 네.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병무청에서 허위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이 계속 딱 그 규정을 찍어서 네. 딱 찍어서 규정 내용을 다 써서 질의를 했는데도 허위로 회신을 계속 한 겁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허위의 내용의 그 단서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단서 부분을 싹 빼고 회신을 해봤어요. 제가 병무청 직원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모니터에 문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띄워놓고 지금 전화한다. 단서 부분 내가 다 보고 있다. 당신 그 단서 부분 뺐지 않았냐. 네. 이렇게 회신하면 내가 공식은 문제 삼겠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니까. 네.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겠냐? 아니면 제대로 보낼래? 네.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결국 2012년에 그 발표를 했던 병무청 관계자들은 모조리 허위로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어떤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곤란한 현상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제가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회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 네.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중차대하고 한국 사회로 봐서는 엄중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자들의 면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공중파를 포함한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요. 다만 하나, 지금 재판장께서 이제 박주신이 법정에 나와야 진실이 네. 가려질 네. 것이다. 네. 사실상 뭐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거죠. 거죠. 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 이번 올해 처음, 1월 달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판 준비 기일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판사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피고인들을 타진료 뭐 취급을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믿는 편집증 환자들. 예,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듯한 시각을 아 물론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그렇게 안 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차규환 변호사께서 그렇게 예. 느낌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재판장님께서도 이게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건 정말 진실이 뭔지 한번 정말 심각하게 심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에 대고 지금 박주신군 소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연락을 하셔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네. 협조를 좀 구해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불출석 시에는 뭐 이제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네.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뭐 한 2, 3일 정도 뉴스로 다뤄지다가 이제 사라졌고요. 네. 뉴데일리 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한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나TV 시청자들도 제가 이제 이현 변호사 찾아가서 1차 인터뷰를 하니까 차기환 변호사의 목소리도 좀 제발 들려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이제 그러시군요. 예. 찾아뵌 겁니다. 예, 좀 주류 제도 저 언론에서 좀 이런 건 너무 안 다뤄서 가지고 뭐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오기도 납니다. 언제까지 안 다루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언제까지 안 다루고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도 들고, 그게 지금 얼마나 심하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독지가가 네. 내가 의견 광고를 낼게. 그것도 유수의 신분들이 다 광고 실어주기로 했다가 거부. 아니, 처음부터 거부하는 매체들도 있고 네. 어떤 매체는 좀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면 매체도 있고, 어떤 한 군데 매체는 하겠는데 일반 광고료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해서 돈을 광고료를 네. 많이 달라고. 독지가 좋습니다. 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했는데 광고 나가기 전날 죄송합니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네. 뭐 네. 그렇게 하시기도 해서.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1세기는 그 이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게 미디어 업체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SNS 시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정보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여론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진실을 향한 개인들의 노력이 계속 모아져야 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올바른 정보, 왜곡되지 않은 정보, 그런 정보가 이 그 판단에 여러 개인들의 각각의 어떤 정보에 기초한 판단에 그 올바른 정보를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고, 또 그렇게 그런 사회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이 헌신을 한 거고, 또 우리도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향한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힘이 셉니다. 그 힘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골고루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재판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제가 종종 찾아뵙고 네, 우리 장교수님한테 수시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해서 배너TV 시청자들 만나는 시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